오늘 사실 말이죠. 굉장히 큰 강호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양쪽 시합 어떻게 준비했나요, 파이브? 일단, 시간이 날 때마다 아, 굉장히 많다네요. 다음 게임은 니가 이겨요. 내가 제일 올라갈게. 예, 네, 아, 잘합니다. 자, 우리 크리스 크리스 크리스. 양궁을 지금 이제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오늘도 양궁 처음 들어봤는데, 어땠어요? 양궁 해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어, 오늘 몇 점 이상 하세요? 마지막 아니면 된다. 아, 꼴등만 아니면 된다. 아, 마지막만 아니면 된다. 오케이. 좋은 경기 부탁드릴게요. 네. 자, 우리 현빈군. 예, 아까 경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만났는데 말해봤지만, 오늘 사실 우리 여러 팀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승부 좀 좋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연습하는 거 굉장히 많이 했나요? 많이 못했어요. 안했어요. 근데. 근데 왜 대리님은 안 와? 여기 다 이런데? 네. 연습을 많이 못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할게요. 라고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오늘 몇 팀 되잖아. 그러니까. 1등. 1등? 오케이.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어려운 사람들이라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십니다. 자, 오늘 또 티타! 네, 티타! 친구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40만원 정도 티타는 양궁의 모든 걸 다 본인을 갖겠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오늘 목표 점수가 있다면 몇 점일까요? 이거, 목표요. 50점 넘겠습니다. 자, 5회 경기 기록이 76점이고, 우리 6회 경기 기록이 58점이에요. 오늘 80점 찍어야지 않겠어요?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보겠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찬혁은, 아, 제가 또 어디서 얘기 들었습니다. 개인기로 몸소리 잘해 들었습니다. 약국 앞으로 몸소리 내면 굉장히 좋은 실력이 발휘할 수 있거든요. 경기 시작 전에 파이팅 하는 의미로 저도 정말 몸소리, 몸샤우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정치에 연연하지 않고 즐기다 가겠습니다. 정석도 연예인 정석이죠. 아, 이런 멘트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예선전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펼쳐볼까요? 이상 예선전 경기장에서 만나본 템플이었습니다.